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번호는 144519입니다. 현재 11월 12일 목요일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약간 쓸데없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뭐 이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드릴 텐데, 뭐 수익일 때못 파는데 64,000원 올까요? 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대장은 KPX라잖아, 공부 종목 공부 안 합니까? 제가 KP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에 납품을 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죠. 네,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이제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부대장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태경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중대형주에서 이제 녹십자 랩셀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좀 약간 KPX 생명과학이랑 제일약품 이런 기업들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리고 그저께 이틀 전에도 영상을 올렸어요. 예, 이틀 전에도 영상을 올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구간들은 좀 저항 구간이니까 올라가게 되면 파는 게 조금 낫다. 예, 비중 축소나 아니면은 비중 축소가 좀 낫다. 나아 보인다. 62,000원대, 63,000원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이상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 저항을 받았어요. 예, 저항을 받았고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렇게 눌려있으면 또 매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한 부분들이 있죠. 예, 충분히. 여기서 이제 방송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방송 여러 차례 했었어요. 예, 여러 차례 하다가 좀 약간 횡보하는 추세에 있다가 조금 약간 박스권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으로서 인지해볼 만한 자리였죠. 예, 자리였는데, 여기를 괜찮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2평이 이제 돌아나가는 시점이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했었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으로서 좀 약간 영향을 받을 만한 구간들을 좀 체크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여기 58,000원대, 57,000원대 이 구간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 62,000원대, 63,000원대는 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여기를 사실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그다음부터는 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죠, 다시. 예. 주봉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7만 원대까지는 또 열어두고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예. 지금은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여기서만 매수를 안 잡으면 되죠. 예. 6만 3천 원대에서만 매수를 잡는 게 아니고, 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굳이 여기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전의 영상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십자 랩셀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근데 중간에 좀 이슈는 있었어요, 어제.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화이자 쪽에서 이제 백신과 유통 그리고 보관을 이제 좀 쉽게 할수 있게 분말화를 계획을 한다. 이걸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 예, 콜드체인 관련주는 아닙니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 현재 콜드체인 관련주로는 이제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래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오 물류 쪽으로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십자 랩셀이 최근에 3분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실적 발표 때 밝힌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밝힌 건 이제 검체검진과 이제 바이오 물류 사업에서 외형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수익성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력 사업 분야가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검체 검진이었는데, 현재 다양한 검체 검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폭이 지금 현재 50%에 달하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바이오 물류 사업도 확장을 계속해서 이뤄내면서
현재 한 230%의 높은 성장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테마뿐만 아니라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백신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콜드체인인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화이자 쪽에서 내보냈으니까,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죠. 네, 조정을 받는 건데, 딱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저항 때딱 부딪히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네, 뭐 조금 더 올라가게 됐을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현재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것도 해도 매수 관점이고,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또 여기를 64,000원대 지지받아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다만 어떻게 내가 리스크 조절할 것이냐가 되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예. 상당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2,000억 원 정도, 2,030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진 이날, 11월 10일 날 기준으로 현재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값을 지켜주고 있다. 예. 중심값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도 나름 변동성을 좀 주긴 했는데, 예, 근데 한3% 정도밖에 안 줬죠? 예, 3% 정도인데, 그래도 보통은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죠. 예, 손절은 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요. 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접근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상 만약에, 글쎄요, 64,000원대, 63,000원대가 올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근데 수익을 줄 때는 팔아야죠. 예, 수익을 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럼 언제 팔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이런데 매물돼서 저항을 받는 거는 밑에서 잡는 사람들도 그렇고 위에서 잡는 사람들도 물린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좀 팔기 때문에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아무리 거래 대금이 활발하다고 해도 근데 그 이상의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런 데로 뚫기도 하죠. 예, 뚫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아직까지 녹십자 랩셀이 제가 뭐 대장주라고 한 적도 없고 예, 대장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녹십자가 이제 지금 가장 최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녹십자랑 녹십자 그 그룹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흐름 자체가. 근데 녹십자 랩셀이 최근에 못 갔단 말이에요.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가 가는 데 반해서. 예. 근데 지금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주목을 좀 주가가 그래도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6만 2천 원대를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6만 4천 원대 이상으로 가겠죠. 네, 그 이상 갈 확률이 높겠죠. 최소한의 여기까지는 가겠죠. 최근에 고가를 테스트한다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8만 원대, 네. 6만 2천 원대, 6만 4천 원대를 종가상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건요. 개인적으로는 83,000원대까지 열어두면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어제는 이제 처음부터 한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눌렸을 때이 변동성만 해도 상당히 크잖아요. 예, 이 변동성만 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의 몇 프로죠? 예, 이 변동성만 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익을 안 챙겨 놓으면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이 돼요. 보통 한 14%, 15% 정도까지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수익이 한15% 정도에서 팔았으면 15% 이상을 챙길 수 있는데 지금은 또다시 여기서 새로 잡는 사람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관점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줄 때는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6만 5천 원대, 6만 4천 원대 돌파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82,000원대 고가를, 83,000원대 고가를 한번 정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역헤드 앤 숄더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 돌파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그 이상, 네, 이렇게 식으로 가는 그림도 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녹십자 랩셀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를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